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뉴스를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그럼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스5가 창고에 쌓여서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LALO 랄로라는 트위터 유저 영상에는 출고 대기 중인 플스5 디지털 버전과 디스크 버전을 볼 수 있고 소니에서 유출을 막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UI 화면 또한 유출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 플스5 어딨어? 와 플스 진짜 많다. 왜 저 중에 내 건 없는 거죠? 저걸 다 누가 사는 거야? 도대체 내 플스는 어디 있는 거냐고! 저 중에 하나가 저한테 바로 날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오늘 소니의 밴드 스튜디오가 예전 게임 Days Gone을 플스5에서 돌릴 때 스펙을 공개했습니다. 처음으로 브로큰 로드를 타거나 NG+를 끝낸 경우 데이즈 곤을 플스5에서 돌리면 다이나믹 4K에서 60fps까지 가고 플스4의 데이터를 플스5로 전송한다고 합니다. 후! 베이비! 후! 예! 다음! 기대했던 것보다 엑스박스의 성능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엑스박스 뉴스의 포스팅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최적화 작업 없이 위쳐3의 빠른 이동은 무척 빠르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 지도를 클릭해서 순간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로딩 시간이 없습니다. 오... 보통 로딩 화면이 나오는데 엑스박스 SSD가 너무 빨라서 로딩 화면이 뜨기 전에 이동해버린 거임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이 위쳐3 게임은 엑스박스 시리즈 X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엑스박스 1 전용 게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게임의 개발사 CD Projekt Red는 사이버펑크 회사죠. 더 위쳐3가 PC, 플스5,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레이트레이싱이나 빠른 로딩 같은 새로운 콘솔의 능력을 이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쁘게도 플스4나 엑스박스 1에서 이미 더 위쳐3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비용 없이 차세대 업그레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후!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다음!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차세대 콘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시리즈 S 두 종류가 출시가 되는데요. 시리즈 X는 1테라 SSD가 들어있고요. 시리즈 S에는 512기가의 SSD가 들어갑니다. 레딧에 올라온 글입니다. 난 엑스박스 시리즈 S를 캐나다에서 한 주 먼저 받았어. 너희들도 빨리 받길 바란다. 라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글쓴이가 시리즈 S에 실제 사용 가능한 SSD 용량을 말해주었습니다. 364기가뿐이라고요? 다시 좀 더 상세하게 매니지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362.1GB이시고 게임즈 앤 앱스가 여기 안에 들어가네요. 360기가라... SSD 사이즈가 여러 게임을 저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이건 디스크가 안 들어가는 버전이잖아요? 다행인 건 시리즈 S의 게임 파일은 시리즈 X의 게임보다 크기가 약 30% 정도 작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텍스처 파일이나 이런 거를 좀 작게 쓰다 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의 용으로 1TB 확장용 SSD를 219달러 99센트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499,900원? 이거는 옛날 사진입니다.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이 금액은 임의로 그냥 올렸던 것이라고 해명을 했고 지금 한국 사이트에서는 가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가격일 거예요. 220불 정도? 왜냐면 우리 다 인터넷 할 줄 알잖아요. 49만원 이러면 안 되지. 다음!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새로운 정보가 계속 나오네요. 플스5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플스5의 UI를 보여주는 화면 그리고 부팅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사용 공간이 664GB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저는 플스4용 GTA5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보셨던 트위터 사용자 ABC0Boy는 플스5에 관련된 새로운 영상을 또 업로드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걸 훔쳤나? 어쩜 이렇게 계속 영상을 올리지?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8번째 타이틀 바이오하자드 빌리지가 오늘 미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플스5의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국 사이트 가봤는데 이 부분만 빠져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업데이트 되려나? 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레이트레이싱과 함께 4K를 지원하고요. 당연히 빠른 로딩이죠. 휴웅!
그리고 적응형 트리거입니다. 더 나아간 경험을 위해 무기 방아쇠의 무게와 당김을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 햅틱 피드백을 사용해서 실제 총을 발사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3D 오디오 지원한답니다. 호환되는 헤드폰에서 가능한데요. 게임의 음악과 생존 공포 소리에 둘러싸일 것이라고 합니다. 3D 오디오는 모든 방에서 들리는 머리카락을 도드는 소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우... 당연히 다이나믹 4K 및 HDR을 사용하려면 호환되는 4K HDR 호환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와, 이거 햅틱 피드백에 적응형 트리거에 3D 사운드까지 하면 오싹하겠는데요? 저는 이 중에 3D 사운드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거 호러 게임이잖아요. 완전 무서운 게임은 사운드가 최고죠. 여러분들은 이 기능들 중 어떤 기능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참고로 이 게임은 2021년에 출시 예정입니다. 게임의 음악과 생존 공포 소리에 둘러싸일 것! 우! 기대돼. 자, 오늘의 소식은 플스5가 배송 준비가 되는 모습, 듀얼센스를 인식하는 화면, 밴드 스튜디오의 데이즈곤 플스5에서 스펙, 그리고 위쳐3를 통해 본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빠른 SSD, 요게 생각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엑스박스 시리즈 S의 SSD 실제 사용 공간이 조금 작다는 거, 그리고 플스5의 새로운 유출 정보, UI와 SSD의 크기를 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플스5용 새로운 추가 기능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이오하자드 플스5로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3D 오디오에 햅틱에 그냥 트리거까지 불 꺼놓고 하면 진짜 재밌겠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봐요. 치키치키치키기야.